다음 소식입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건 씨.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당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을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 방해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허위 소송을 유죄로 보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 3개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조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조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고, 정경심 전 교수의 부탁으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